안녕하세요. 일본에 거주 중인 청취자입니다. 출퇴근길을 늘 사무이님의 방송과 함께하고 있죠. 일본 미디어 쪽에서 일하고 있는 제 지인이 해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이것이 실화다, 괴담이다 말이 참 많은데 그저 오싹한 이야기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심야 시간이 되면 TV에 송출되는 흑백의 화면을 아십니까?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벌레들이 기어다닌 듯한 특유의 그 화면 말입니다. 지난 2011년에 모든 아날로그 방송이 지상파 디지털로 전환되며 일본에선 이제 그 흑백 화면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예전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화면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일본에는 이 화면에 대한 무서운 일화가 존재합니다. 심야에 송출되는 이 화면은 그날의 정규 방송이 종료됨과 동시에 아침까지 쭉 이어집니다.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화면이란 말도 있습니다.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치익 하는 그 잡음이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들리는 그 소리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심신이 안정이 되어 잠이 잘 온다는 것이죠. 뭐 빨리 잠자리에 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셈이기도 하군요. 하지만 이건 그저 떠도는 낭설에 불과할 것입니다. 실상은 전혀 다르니까요. 어느 방송국의 AD가 연이은 철야 근무 탓에 TV를 켜둔 채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문득 잠이 깼는데 TV 정규 방송이 모두 끝이 나고 문제의 그 흑백 화면이 송출되고 있었다 합니다. 그런데 그 화면에 왠지 모르게 위화감이 들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화면에 스태프 롤 같은 게 올라가고 있었다 하더군요. 그곳에는 자신이 평소에 싫어하는 디렉터의 이름도 있었는데요. 스태프 롤이 모두 끝난 후 화면에 끔찍한 메시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. 이상, 내일의 희생자입니다. 안녕히 주무십시오. 그리고 다음날, 화면에 이름이 올랐던 그 디렉터는 촬영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.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화면 말입니다.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확실히 뭔가 묘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. 그저 호기심이 강한 인간의 뇌가 일으킨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요.